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타입 W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엔드게임 시리즈 중에서 오늘 헐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제품은요, 프로페서 헐크 BAF입니다. 마블 레전드 BAF 제품. 박스가 없어요. 각각에 있는 파츠들을 연결해가지고 빌더 피규어 BAF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박스는 없습니다. 머리, 몸통, 팔, 다리 다 합쳐져서 지금 이 프로페서 헐크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지 않아요. 꽤나 큽니다. 나노 건틀렛 그리고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페서 헐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 보실까요? 와, 이거 헤드 보십시오. 역대급입니다. 뭐 역대급이란 말을 갱신하고 있어요.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헤드가 와, 그냥 영화를 찍고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살짝 이렇게 흰머리 난 것도 도색을 해줬어요. 헤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헤드와 무표정한 헐크의 헤드, 브루스 배너의 헤드가 있습니다. 오우, 대단해요. 이 눈동자 도색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웃고 안 웃고. 와, 이것뿐만 아니라 바디의 어떤 도색이라든가 근육의 조형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털, 야, 털 이거 잘 보이시나요? 제 화면에서 보이기에는 뭐 그냥 뭐 나쁘지 않게 보이긴 하는데, 털이 실제로 보면요 정말 리얼합니다. 엄청나요. 관절도 이렇게 녹색으로 만들어졌고요. 가동성은 이렇게 다 잘 돌아가고, 위아래도 한 이렇게 이 정도 예.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 정도 내리는 것도 이 정도. 턱이 있다 보니까 팔 같은 경우도 이제 조인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어깨가 이중 관절은 아니에요. 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어깨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이도 있는데 갈라져서 잘 돌아가고요. 이 팔꿈치는 이중관절. 매우 두껍지만 잘 꺾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많이 꺾이고 여기도 많이 꺾이는, 그래서 팔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입니다. 손도 잘 돌아가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알통절. 이두가 아주 뭐 삼두가 여기 밑에 막 튀어나오게 나와있고 아주 그냥. 팔 근육 조형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심줄 같은 것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흉부 쪽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갈라진 거 데피니션 아주 잘 살려줬고요. 특히 여기, 와,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 어지간해서는 이런 근육 잘 없거든요. 갈비뼈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근데 아무튼 뭐 이 근육 조형 살벌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복근도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절개되어 있는 게 티가 나긴 하지만 털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와, 아주 이 배꼽 밑에까지 털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네요. 너무 TMI다. 네, 아무튼 바지 조형도 나쁘지 않고요. 도색도 괜찮습니다. 여기 허벅지 잘 돌아가는데 연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퇴부도 잘 돌아갑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돌릴 경우에는 굉장히 이질감이 들죠. 네, 이런 거는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무릎 관절도 이중 관절이라 굉장히 잘 꺾입니다. 어우, 그냥 단단해가지고 팔처럼 많이 꺾이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헐크는 옷이 찢어져야 제맛인데 이 찢어진 걸 너무 잘 표현해줬어요. 리얼하게. 그리고 도색도 삐져나온 것 없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도 잘 움직이고요. 요렇게. 네. 발끝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손이 이쪽은 좀 달라요. 이쪽은 주먹손이고 이쪽은 편손인데 약간 힘 들어간 손이죠. 뒤쪽에서 보게 되면 네, 뭐 뒷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힙 조형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썼고요. 유격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등 근육도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헐크다운 등 근육이죠. 그죠? 나노 건틀릿인데 이게 원래 붙어있는 게 아니라 팔에다 끼우는 거라서 여긴 비어있고요. 얘만 갈아 끼우는, 네, 그렇게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츠의, 이 손 파츠의 이 도색은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만 뭐 금색으로 칠해주고 나중에 따로 뭐 부분 도색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껴보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서 헐크 나노 건틀렛을 끼고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노 건틀렛 끼고 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헤드도 좀 갈아 끼워줬고요. 자, 나노 건틀렛 오른손에 장착했습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은 왼쪽이고요. 나노 건틀렛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끼는 거 영어로 right잖아. right가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옳다라는 뜻도 right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 건틀렛을 오른쪽에 끼웠다고 합니다. 아, 이런 또 깊은 뜻이. 아무튼 그래서 나노 건틀렛 오른손에 끼운 헐크의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일단 조형이 좋기 때문에 헤드 에서 먹고 들어갑니다. 다른 포징 한번 해볼게요. 프로페서 헐크 요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역시 가동성이 좋고 바디 밸런스 프로포션이 좋다 보니까 요런 포징, 요런 또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건틀렛을 끼고 조금 이제 괴로워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그런 헐크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아, 요런 것도 굉장히 멋지게 박진감 넘치게 포징이 잡히네요. 아, 이 건틀렛 하나 꼈다고 이렇게 달라 보이나?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또 다른 포즈 한번 지어볼게요.
네, 헐크로 땅치기 포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일단 가동성이 괜찮아가지고 헐크도 땅치기 포즈를 할 수 있다. 건틀렛을 껴가지고 이런 포징 한번 장난 삼아서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포징이 잡혀서 굉장히 나름 흡족합니다. 조용히 좋고 가동성이 조금만 받쳐주면 여러가지 시도를 할 수 있어가지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GD 토이즈 중국 제품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헐크입니다. 네, 일단 뭐 이 나노 슈트를 입고 있고요. 안에 가방, 그리고 뭐 컵, 여러 가지 다른 파츠들이 좀 들어 있는데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뭐 박스가 많이 찌그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박스도 굉장히 두껍고 큰데요.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D 토이즈의 헐크입니다. 네, 얼굴이 굉장히 윤기가 나고 있죠. 네, 조금 저렴한 소재의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출 과정에서 뭐가 있었든지 아무튼 얼굴에 굉장히 기름기가 잘잘 넘치고 있어요. 네.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뭐 그닥 나쁘진 않은데 근육근육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살이 통통하게 찐 그런 헐크의 느낌이라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뭔가 수트를 입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좀 괜찮게 조용히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그냥 통짜 느낌이라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보는 그대로예요. 뭐 크게 실물이라고 더 좋고 나쁘고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꽤나 괜찮습니다. 일단 크기가 마블 레전드보다 꽤나 작고요. 얼굴이 브루스 배너의 얼굴인데 너무 기름이 잘잘 넘치네. 아, 좀 심하네. 네. 얼굴에 이제 눈 도색이라든가 눈썹 도색 이런 게 펜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다행히 미스난 곳은 없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새치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요거 좀 아닌 것 같아. 네, 요거 굉장히 에라입니다. 상당히 에라고요. 여기 위에도 새치를 좀 표현해줬는데 약간 눈 맞은 느낌? 네, 눈 맞은 느낌이에요. 가동성은 이렇게만 돌아가요. 위아래 아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360도 요 상태로만 돌아갑니다. 뭐 덜그럭거리긴 하지만 여기 안에 따로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여기 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관절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두 있는 쪽이 절개가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상당히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접합솜도 아주 눈에 띄게 보입니다. 예, 궁금해서 한번 구해봤는데 궁금하지 말걸 그랬어. 팔꿈치 이중관절인데 그냥 절개가 싹둑 돼 있어가지고 팔이 절단나는 느낌이에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깨요. 진짜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손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꺾이는 거 살짝 꺾입니다. 여기 볼관절이라서 이렇게 돌아가지만 가동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자, 상체 보면요, 뭐 흉근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예 그런 부위가 이렇게 있네요. 배가 많이 안 나온 건 정말 다행이지만 어찌됐든 뭔가 딱 보면 가슴과 배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이거 좀 아쉽죠. 슬픈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흉부 쪽이 갈라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가동 범위가 아우 별로 없어요. 그냥 앞뒤로는 조금 가동하는데 이게 돌아가질 않네.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 충격적입니다. 허리 부분도 이제 절개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통짜예요. 근데 뭐 도색은 뭐 이렇게 되게 알록달록하게 해주셨는데 도색이 그냥 제가 이렇게 붓으로 막 한 것 같고 고관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퇴부가 갈라져 있진 않아요. 자, 고관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절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파여버려요.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 팔도 그렇고 수트의 재질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메쉬처럼 해줘가지고 괜찮은데 마감 같은 것도 좀 아쉽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발목도 볼 조인트다 보니까 움직이는 건 뭐 360도 괜찮은데 약간 덜그럭거리는 느낌? 등쪽도 뭐 보시다시피 그래요. 네, 뭐 그냥 바로 이어가지고 손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네, 마블 레전드보다 나은 건 이제 주먹진 손과 이렇게 살짝 편 손이 있다는 거. 이게 크기만 맞으면은 마블 레전드에 좀 사용하고 싶은데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유, 택도 없죠. 큰형과 막내의 약간 그런 느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네, 이게 뭐냐, 가방과 음료수 덤인데 이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로켓라쿤이랑 토르 찾아갈 때 메고 갔던 그 가방을 이제 표현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가방이 이렇게 있고요. 가방이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가방을 멜 수가 있고 안에 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헐크가 아니라 다른 쪽에다가 사용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방이 닫힙니다. 가방 한번 멜게요. 네, 가방을 장착해줬고요. 가방을 장착했는데 요거 이상 뭐 다른 걸 바랄 수가 없습니다. 손에 파츠를 좀 갈아 끼려고 했는데 와, 이거는 약간 좀 달궈도 잘 안 되네요. 가능하다면 뭐 껴보겠지만 지금 굳이 안 빠지는 거 무리하게 빼다가 고장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놔뒀고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남은 것들이 요거 타임스톤인데 이거 에이션트 원한테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것도 파츠 하나 들어있고요. 콜라, 코카콜라 파츠. 정확하게 코카콜라라고 써있습니다. 네, 가장 탐나는 건 바로 이거죠. 맥주잔 요거 나중에
나중에 똥토르 거기다가 적용시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보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뭐 포징을 하거나 그러는 건 무리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품은 반다이 SH Figure Arts 혼의 판정 헐크입니다.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드게임 전체적인 박스 아트가 다 이렇게 생겼죠. 안에 살짝 보이고 옆에 어벤져스 마크와 헐크 써 있고요. 뒤에 간단한 포징과 설명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도 보이네요. 위아래 이렇게 생겼고요.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뭐 크게 특이사항 없이 헤드 하나 더 있고요. 헤드가 근데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약간 눈동자 위치만 좀 바뀌는 정도? 표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먹진 손 껴져 있고요. 편손 따로 있고요. 이렇게 손이 두 쌍이 들어있습니다.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다이 SH 피규어츠에서 나온 프로페서 헐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엄청 좋다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뭐 프로포션은 조금 전에 보셨던 제 GD 토이즈의 헐크와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뭐 일단 근육 조형이라던가 뭐 슈트의 표현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마감이 좀 아쉬운데 프로포션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헤드부터 보시면 헤드 이렇게 생겼네요. 조형 나쁘지 않습니다. 브루스 배너 같아요. 근데 역시 헤드 조형은 마블 레전드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도색은 이쪽이 훨씬 더 고급지고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데 특히 뭐 이런 수염 표현 같은 게 어우 매우 디테일합니다. 옆에가 조형이 아니라 그냥 도색으로 땜빵을 해놔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습니다. 가동성이야 뭐 끝내주죠. 아주 좋습니다. 매우 자연스럽죠. 여기 어깨 연장되게끔 조인트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팔도 잘 돌아갑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두 쪽에 관절이 없고 요게 다예요. 그 대신 여기가 볼관절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팔이 옆으로 벌어지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조형 괜찮고요. 삐져나온 것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색도 좋습니다. 조형도 좋고요. 팔 접히는 거 이중관절인데 요 안쪽에 이 함몰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안쪽이 움직이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접히는 게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뭐 90도밖에 안 되네. 마블 레전드보다는 가동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 이런 재질 느낌이라던가 도색은 훨씬 깔끔하게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손 잘 움직입니다. 볼관절이라서 문제 없이 잘 움직이고요. 중부 쪽 와보게 되면 이렇게 도색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역시 절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근육 같은 조형이라는 거죠. 근육 이게 보시면 배가 볼록볼록 하잖아요. 이게 복근이에요. 복근. 아까 GD 토이즈는 여기가 민자였어요. 도색이라던가 이거 나쁘지 않고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굳이 이렇게 슈트를 만들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가동성 나쁘지 않아요. 잘 돌아가고 이게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허리 쪽도 잘 돌아갑니다. 고관절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연장이 되지는 않는데 좌우 앞뒤로는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대퇴부 쪽 절개돼서 잘 돌아가고요. 이쪽도 조형과 도색 나쁘지 않습니다. 무릎 이중관절이라 잘 되고 이게 아까처럼 절개가 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타나면서 무릎을 구부려줄 수 있어요. 발목도 이렇게 볼 조인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정력 괜찮게 되고요. 발끝도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아, 이제 슈트의 전체적인 이 보라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밝고 그래가지고 아 약간 유치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육 조형 관절도 나쁘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엉덩이 조형도 괜찮고 이렇게 등 근육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블 레전드보다는 상당히 덩치가 작습니다. 다른 파츠 끼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파츠를 끼우기 전에 기본적인 헐크의 모습으로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헐크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포징해 봤는데요. 그냥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탠드를 사용했고요. 헐크의 뛰어가는 모습, 야 요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조형도 좋고 가동성도 괜찮다 보니까 이 뛰는 모습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제가 사실 이렇게 뛰는 모습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역동적이고 뭔가 생동감이 좀 넘치기 때문에 제가 뛰는 모습을 좋아하는데 헐크가 그렇게 뛰는 모습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점프하는 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괜찮습니다. 헐크 브루스 배너 잘 뛰고 있네요. 네, 브루스 배너 프로페서 헐크 얼굴을 갈아 끼고 또 손 파츠도 갈아 끼고 마블 레전드의 파츠를 어떻게든 한번 끼워가지고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서 이런 포징이 나오는지 아시죠? 모든 것을 이제 뒤로 돌릴 때 스냅하기 위해서 헐크가 가장 먼저 나노 건틀렛을 장착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역시 그냥 뭐 전체적인 만족감은 반다이가 확실히 뭐 가동이라던가 조형과 관절이 괜찮아
많아서 좀 만족감이 높긴 한데 아 얼굴 조형만 좀 마블 레전드로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요게 얼굴을 갈아 끼고 싶어도 예 얘가 반다이고 얘가 마블 레전드인데 얼굴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그래서 얘를 끼우면은 완전히 대두가 돼가지고 얘네가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요렇게만 연출이 돼도 어딥니까 그죠? 네 이렇게 헐크 프로페서 헐크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네 우리 또 프로페서 헐크에게 제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좀 해봤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뭐냐면요 에네르기파를 한번 좀 해달라고 포징을 지어봤는데 아 왜냐면 이게 에네르기파가 사실은 이게 포징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포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히네요. 야 이거 멋있는데 나중에 드래곤볼 피규어랑 또 콜라보하면서 또 재밌는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헐크 프로페서 헐크 지금까지 반다이 제품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 같이 모아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이렇게 헐크 3종 세트 한번 비교해 봅니다. 네 반다이 제품, GD 토이 제품, 마블 레전드 제품 이렇게 봤는데요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반다이가 가장 작고 마블 레전드가 가장 큰데 딱 중간 사이즈가 GD 토이즈예요. 사실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헐크였을 때의 크기가 지금 마블 레전드의 크기고 그다음에 프로페서 헐크의 크기가 됐을 때가 GD 토이나 아니면 반다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마블 레전드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덩치도 뭐 근육량도 원래 헐크만큼 나왔기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잘 나온 거는 이제 반다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드 조형 자체는 마블 레전드의 승 GD토이즈는 그냥 요 가운데 놓으니까 오징어스러운 느낌이라서 뭐 일단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성이라던가 여러가지 전체적인 퀄리티는 확실히 반다이가 높은 것 같습니다. 참 재밌네요. 네, 같은 제품이 회사마다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갖고 나온다는 게 또 비교해보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헐크 3종 세트 한번 비교하면서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각 회사마다 특징이 좀 달라가지고 뭐가 1번이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고르신다면 컬렉팅하는 데도 즐거움이 또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리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게 절대로 맞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살짝 오버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가성비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